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담당하시며, 십자가의 그 처형에 처해지심을 오늘 우리가 죄될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과 물을 쏟으시며, 우리가 쏟아야 될 피와 물을 대신 쏟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그 채찍질을 당하신 주님, 우리가 상하고 찢겨야 될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피 흘리고 찢기신 그 사랑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다시 마음과 몸을 조아립니다.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더 좋은 길, 더 화려한 길, 더 멋진 길, 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며 우리에게 짊어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신 그 길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심정이셨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다시 믿음으로 확인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자유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며 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오늘 이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54절에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살피면서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은 주님의 그 고난 또 수치와 모욕 아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배경으로 삼고 조금 더 이제 진전이라고 그럴까요? 좀더 깊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십자가 하면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아픔의 상징처럼 여겼잖아요. 또 그게 맞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언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 자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5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물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형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두 옆에 강도들의 이야기와 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좀 자기들을 생각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들이 있고 이제 6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시간을 이제 시작해서 6시면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가장 환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서서 죽으시는 그 장면에, 그 시점에 이 온 세상을 빛을 차단하시고 어둠 속에 가다두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빛이 예수님의 그 수치를 드러내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둠을 통하여 예수님의 수치를 마치 가려주시듯이 햇빛을 어둡게 하사 그 땅의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장면이에요. 어두면 어둘수록,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그 사인은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어둠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암흑 속에 볼 수 없는 그 칠흑 속에 갇혀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거기에는 왕도 부자도 학식 있는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둠 속에 빛 없는 그 캄캄함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구원은 권세자라고 다르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다르고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3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 시점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이제 아람어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게 십자가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만 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 예수님이 무슨 버림을 받았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겠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진실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쇼맨십으로 흉내를 낸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이제 제단에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장면이 쇼로 연출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릴 마음으로 칼을 뽑고 내리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 마음. 이미 아브라함, 그는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칼로 내리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행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동안 아버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금 버리는 행위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공적으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의로운 재판장,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 주권자로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공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야만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 예수를 철저하게 버려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 중에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갈증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을 마시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진통제 역할을 하듯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찾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도록 하는지 보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아무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일곱 말씀이 다 기록되지 않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본문의 말씀들,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이 이제 떠나셨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런 갈증, 갈망에 대한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주시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식적인 버림, 육이라고 할까요? 철저한 버림 속에 예수님은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봤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이란 그곳에서 마치 겟세마네 그 이름이 기름틀을 짜는 그런 형상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정말 짜서 뭔가 기름을 내는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버려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슬픈 일입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당신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버릴 때는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던 분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버리셨지만 정말 버리신 게 아니죠. 버려야만 되기 때문에. 버려야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버려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기꺼이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버려지지만 그 버려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꽃이 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고요. 마치 어머니가 자궁에 이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다가 이 세상으로 출산하는 그런 응애하듯이 세상에 터뜨리듯이 지금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야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아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처해야지 철저히 버려지고 철저히 고독하고 철저히 괴로움 속에 들어가야만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이 땅에 새로운 빛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비참하게 처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나는 버림을 받지만 이 버림을 통하여 이 음성을 듣는 너는 구원되리라. 너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너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너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주님의 이마에서는 그 가시관으로 피가 흐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담당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죄송하지요. 주님이 많이 아프시고 고통받는 것이 우리들로는 너무나 죄송한 일이지만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사실은 더 많이 아파야지 주님이 더 혹독하게 고난을 당해야지 우리의 깊고 깊은 죄악과 우리의 깊은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짝 아파서는 안 돼. 주님이 조금만 고통스러워서는 안 돼.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님이 겪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완전히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찔리신 것을 많이 아파하셔요. 주님이 고통받은 것을 많이 괴로워하셔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괴로움만큼,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그 고통만큼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여러분은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되고,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고통이 있다면 철저히 우리가 받아야 그 다음 훈련이 되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죠. 흐지부지 가면 또 다른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성장한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을 많이 그리워하십시오. 그래야 만나면 그리움을 나눌 수가 있죠. 에이, 안 보니까 좋네. 응? 한가하고 좋네. 이런 마음 있으면 모여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아파하세요. 죄송하지만 많이 고통받으세요. 죄송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비참하게 짓밟혀보고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봤기 때문에, 수치가 뭔지 모욕이 뭔지 아픔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절대의 고독이 뭔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 많이 아프세요. 힘들 때 진짜 힘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 그게 정말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 내가 마지막을 선포하고 이제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내려가게 될 때 진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요. 암으로 고통받는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 지점이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물질로 고난 고통의 시점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아픔과 상처와 모욕과 어떤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게 극한 지점에 이르렀습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주님 앞에 제 자신이 더 주님 앞에 밟혀지기를 원합니다. 뭉개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각을 뜨듯이 나를 없애주시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주님이 죽으심을 같이 장사되어 연합하고 주님께서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을 맞이할 수 있죠.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다른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생을 마치십니다.
그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 떠나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동안은 이것이 튼튼하게 잘 짜져 있는 그런 휘장이었는데요. 이 휘장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은 운명하신 그 순간에 이것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장애 요인도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이 찢겨지신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찢겨진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 대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공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아들이 이 땅에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은 그 값을 치러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닌 겁니다. 오히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은혜죠. Uncountable grace, Uncountable salvation,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생각하면 좀 우리가 좀 째째해요. 정말 엄청난 걸 받았는데 그거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네가 가진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걸 이미 받았는데 이 귀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요 조그만 걸 달라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안타깝겠어.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결코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구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간구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가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죠. 자, 이렇게 해가 가려지고 어둠이 지속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고요. 또 무덤에 열리고요. 또 땅이 지진이 막 있는 것처럼 진동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54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 사람들은 군인을 말합니다. 이 군병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야가 아니고 이제 보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한테 죄표를 쓰게 했어요. 응?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쓰는지 죽는지
예수님은 그 제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그랬어요. 자칭.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혼자 유대인의 왕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쓸 바를 다 했다. 그러고서 그대로 놔뒀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 십자가에는 죄패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슨 살인죄, 강도, 무슨 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그게 예수님의 죄패라는 게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죄패를 누가 박았어요? 군인들이 박았겠지.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이 손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다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찌르면서 그 십자가 위에다가 이 죄패를 박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박겠지. 로마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여러 말로 돼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왕을 집행하는구나. 그런데 명령에 의해서니까 집행을 이제 수행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나타나는 이 자연 현상들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백부장과 이 군인들이 지금 고백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 빌라도가 죄패로 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크리스찬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시점에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천하디천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시점에 누가 예수님을 참되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들이 그들의 입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 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제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의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해도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겸손하게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건 이거는 말씀에 이건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목회하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났고 무슨 사역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간증이나 나눔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눌 뿐이지요.
여기 지금 이 백부장과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수십 년 동안 또 그렇게 많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과연 주님을 얼마나 증거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나는데 여러분 창피합니까? 혹은 뭔가 좀 꺼려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없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말 내 속에 계신 내 이 좋으신 주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사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와 같이 이 귀한 은혜,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 사람도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여기 백부장과 같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구원 부신 지옥을 외치고 피켓을 들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누가 쿡 찔러도 웃으면서 정말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이 다윗처럼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내게 가장 강력한 바람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